찬양 가득 기쁨 가득 다윗과 연하단 황국명 목자입니다. 땅만 내려다보며 걷는 습관이 있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자라서 결국 넝마주의를 하다가 생을 마감했지요. 또 다른 한 소년은 길을 걸으며 늘 우뚝 솟은 빌딩을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그는 수십 층짜리 빌딩을 소유한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원하는 것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그 길로 가는 도중임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망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채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곳을 바라보며 가고 있다면 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늘 쳐다보시고 위의 것 바라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품은 여러분의 소망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으로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메모해 두는 것입니다. 메모 자꾸 잊어먹잖아요. 예.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메모해 두는 습관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미리 포기하지 말고요. 예, 오늘 나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나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다. 주 안에서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 있는 자신을 날마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한 모습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 꿈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껏 살아온 것보다 더 열성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은 극복되기 쉬운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극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벗어나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을 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되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 것을 추구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복된 일입니다. 성경이 없다면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대부분 어림짐작일 뿐이겠죠. 예, 하나님의 속마음에 대한 기대도 추측일 뿐일 테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시는 방식도 짐작과 억측일 뿐이겠죠. 예.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섭리와 축복의 행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물이 생겨나고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심연에 다리를 놓아서요,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고집스레 반항하는 인간들을 끝까지 훈계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로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보는 것이죠.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고 값없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시편 119편 111절에는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내 발등에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책에 대한 찬송이 있죠. 어머님의 성경책, 우리 김석균 선교사님의 음성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보았네. 어머니의 성경책 김석균 20주년 기념 앨범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는 어머니, 말씀을 늘 보시던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 때문에 교회를 다니셨고 이미 7순이 넘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 그 성경책을 보시는 것을 그렇게 많이 예,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는 보지만 근데 제일 부러웠던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손을 늘 잡고 아가야 하면서 기도해 주시던 나를 전도한 친구의 어머니 예, 그분의 성경책을 보았습니다. 예, 너덜너덜해진 줄 긋고 색칠하고 예,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책장이 얇아진 그 성경책. 뭐 그 친구 키도 크고 공부도 잘했지만 그것보다 더 부러웠던 것이 바로 그 어머님의 기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절대 빠지시는 법이 없고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저와 같은 친구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그게 늘 부러웠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어머니가 계셨으면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악인들은요 위험한 곳을 오를 때면 밧줄을 서로 묶는다는군요. 예, 그 가끔 이제 영화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예, 간혹 하나가 실족해서 넘어져서 낙오를 하더라도 모두 한꺼번에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아직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낙오자를 붙들어 완전히 뒤처지지 않게 해준다는 그런 원리요 논리죠. 예, 물론 어느 등반팀에든 베테랑인 선봉장이 있게 마련이죠. 예, 우리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그 선봉장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인생 그 등반길에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선봉장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예, 내가 되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하고 예, 그런 존재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선봉장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그리스도를 향해 오르막길을 가려면 힘들 수도 있지만요. 염려할 일이 아니지요. 날씨가 사나울 수 있지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끄러져서 비틀비틀 넘어질 수도 있지만 선봉장 되신 예수님의 밧줄, 그분에게 메어진 밧줄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최미 사모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채미 사모님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였습니다. 우리 속담에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막상 그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법이라고 이 속담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기에 속담이 생겼겠지만 그걸 가르치기에 그런 현상이 계속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그런 말 때문에 더 이웃들이 잘 되면 배가 아파지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런 속담은 아예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주장을 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분이 어느 주부대학교 대학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모두를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일어나서 자신이 우리나라의 속담을 연구해봤다고 그러면서
그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준 분이 계셨다는군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촌이 논을 사면 무엇을 도와줄지를 먼저 생각한 좋은 민족이었답니다. 농경사회 시절에는 인분이 중요한 걸음이 되었지요. 사촌이 논을 샀으니 인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란 뒷간을 자주 가서 걸음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배가 살살 아파온다는 뜻이라고 그분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참 일리 있네요. 속담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라니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좋은 의미의 속담이 그만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왜곡되었다고 그분은 말씀하셨답니다. 몸을 던져서 사촌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반대로 해석해버린 거죠.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에 갔다가 민박을 하게 됐답니다. 저녁에 그 집 가족들이 다 모였기에 우리나라 민속놀이 하나를 소개해 주었답니다. 나무를 잘라서 윷을 만들어가지고 윷판도 만들고 윷놀이를 재밌게 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다시 그 이스라엘 가정에게 윷놀이를 하자고 제안했더니 그 집 가장이 고개를 흔들면서 안 하겠다고. 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대개 말이 목표점에 먼저 도착한 편이 이기는 게 보통 일반적인 놀이인데 근데 윷놀이는 빨리 갈 생각은 안 하고요. 상대편 말을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게임이라는 얘기죠. 상대 말을 잡아먹기 위해 먼 길도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한 마리가 한 마리를 잡아먹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한 마리가 그 한 쌍도 잡아먹고 뭐 심지어는 네 쌍도 잡아먹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다라고 이유를 얘기하더랍니다. 그것이 윷놀이의 묘미가 아니겠냐고 반문을 하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또 했대는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고생해서 꼬린 지점에 도달해 있던 말을 어떻게 이제 막 출발하려는 말이 빽해서 빠꾸라고 그러죠. 빠꾸해서 잡아먹을 수가 있나. 이거는 아이들 교육상 별로 좋지 않다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거나 따져본 적이 없죠 우리는. 그리고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했고 근데 사실 이 윷놀이를 저도 가족들하고 해보지만 아이들하고 온 가족이 놀 수 있는 참 좋은 건데 이 잡아먹는 사람들은 신이 나지만 잡혀먹는 사람들은 속상하고 어떤 아이들은 막 울기도 하고 이건 놀이가 아니라 진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짜증도 나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들은 반복적인 경험이나 습관이 대단히 취약하죠.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죠. 계속 반복되다 보면 예외 없는 진리로 인식해버리는 거죠. 더 많은 가능성을 찾으려면 공식을 깨야 하는 겁니다. 공식이란 남들이 내려준 결론이죠. 공식을 맹신하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더 많고 더 깊고 더 넓은 세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공정하고 물론 뭐 지는 사람은 속상하고 이기는 사람은 기분 좋겠지만 지는 사람이 지고서 그냥 깨끗하게 물러설 수 있는 페어 게임 억울하지 않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근데 사실 다 왔는데 처음 시작하는 말이 확고닥 잡아먹는 거는 정말 그 불공평하지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여러분 이번 윷놀이 좀 페어하게 다시 룰을 바꿔서 반복해왔던 걸 그대로 진리라고 믿지 마시고 페어하게 한번 만들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라고 여겼던 그 세상의 논리들도 한번 깨워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페어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함께 나눴습니다. 그 페어한 게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배려죠. 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저도 미국에서 14년을 살아봤습니다만은 참 그 어떤 분이 외국에 나갔다가 경험한 이야기를 써놓은 글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거짓말 같은 얘기 하나를 이번에 외국에 나가서 들었습니다. 호주의 수도 캔버라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는 한국 아줌마 한 분이 매일 그 시간이 되면 버스를 타는데 하루는 분명히 그 시간에 타셔야 할 그 아주머니가 타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 버스기사는 한 시간을 빙빙 돌며 기다리다가 다음날 꽃을 사들고 그 아줌마의 집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형모 목사님, 10대들의 쪽지를 만드셨던 분의 경험 이야기입니다. 예. 실제로 외국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한국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뭐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매일 똑같은 길을 지나도 늘 다른 사람들이 타기도 하고요. 근데 외국은 이제 교통수단이 자가용이 대부분이고 이 버스는 많이 타지 않으니까 늘 거기서 타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이 환경적인 요인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 것을 이분이 느끼셨다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사회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이 그리운 때이고 이제 명절 한국은 명절입니다. 예, 설날이죠. 정말 가슴이 찡한 만남들이 그리운 그런 때이죠. 꽃을 사들고 버스 승객의 안부가 궁금해 찾아가는 버스기사 아저씨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윷놀이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덜 생기지 않을까. 미국에도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교회 안에 있지요. Get on the bus라는 Get on the bus라는 그 텍사스 휴스턴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버스를 늘 아침에 출근하던 시간에 타던 한 자매를 예, 이 버스기사 아저씨가 계속 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타던 자매였는데 예, 한동안 그 자매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예.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버스가 그 정거장을 지나서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 자매, 그 여자를 버스기사가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서서 문을 열고 그 자매님에게 물어봤답니다. 물론 버스기사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너 왜 요즘 버스를 타지 않냐. 예, 그랬더니 이 자매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게 됐는데 모두가 건축 헌금을 위해서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기로 했는데 나는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버는 돈으로는 겨우 먹고 사는데 내가 절약하고 헌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데 단 유일하게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버스비를 아껴서 헌금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버스를 타지 않고 그 출근하는 데까지 걸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너무 그 얘기가 감동이 돼서 야 타! 예, 우리나라 말로 야 타죠. 예, get on the bus. 예, 너한테 버스비 받지 않겠어. 하지만 대신 태워주겠다. 물론 이 기사도 크리스천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교회에 전해지고 교회가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이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 건축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쉽게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배경에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아무튼 버스에 대한 외국 버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이웃에 대한 배려, 형제에 대한 축복, 정말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우리의 관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노래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또 우리 크라이즈의 순서 한번 가져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크라이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형제의 모습 속에 이어진 노래는 정훈이라는 분의 월십 라이브 중에 축복의 통로라는 노래. 당신은 하나님의 라이브 모습이 생생하지요. 예, 다음 게스트 또 나오고, 예, 이게 지금 한국 젊은이들의 예배하는 하나님 안에서 노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찬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노래하는 일로 행복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놀았던 것이 나중에 그게 다 신앙의 토대가 됐더라고요. 어르신들, 우리 젊은이들이 좀 염려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너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는요, 집안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네. 하지만 커튼을 제치고 눈부시게 쏟아져 오는 햇빛이 방으로 가득 이렇게 들어올 때 날아오는 먼지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집에서 청소하는 일을 제가 잘 도와줍니다. 뭐 다른 거 아내에게 도와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청소하는 일을 제가 많이 도와주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먼지가 참 많아요, 집에. 예. 그리고 뭐 꼭 거기가 아니어더라도 어디 어두운 창에 밖에서 빛이 새어 들어올 때 거기에 이렇게 먼지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예.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인 구속의 기쁨도 얼마만큼 죄에 민감해서 심령의 가난함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게 된다고, 예,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민감해야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보다도 구속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면 죄에 대해서도, 예, 우리가 민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타협하고 그냥 처음에는 회개 좀 하다가 계속 반복되면 회개하는 일도 잊어버리는, 햇빛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나의 죄를 애통해 할 수 있는 민감함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눈물과 애통함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전영대 목사님의 주여 이 죄인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한번 나를 돌아보십시다. 내 심령 안에 주님의 빛을 비추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예, 오늘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 질렀네. 예수야,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거요 위로받기 원.
죄인의 대통함을 예수께서 두셨네. 보자구나 사랑해 나를 오르막지셨네. 내 주야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입니다. 오 내 주여 나 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야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인터니 콜린스라는 사람이 겪은 이야기가 눈에 띕니다. 그 콜린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 가는 길에 가난한 일꾼 한 사람을 만나서 어디 가냐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가난한 일꾼이 교회에 간다고. 콜린스가 속으로 이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보자라고 생각하고 약간 이제 깔아뭉개면서 물었다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을 크신 분입니까? 아니면 작은 분입니까? 이렇게 아주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완벽한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품어주시지요. 그러나 제 마음, 제 가슴에 머무르실 수 있을 만큼 작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문의 현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철학으로 사상으로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예,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무르시는 하나님,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얘기하는 거죠. 후에 이 콜린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상집도 이 가난한 일꾼의 말에 준 감명을 따르지 못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 유재범 형제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유재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대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그리스에 있었던 이야기. 땅이 있어도 개간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고 있던 두 아들을 준 지주가 두 아들이 있는 지주가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황금을 주위 땅에 묻어 놓았으니 잘 살고 싶으면 그 땅을 파서 그것을 캐내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두 아들은 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성실하고 그전에는 게으름을 피우다가 말이죠. 황금이 묻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주 성실하게 진지하게 땅을 파면서 일을 했답니다. 하지만 황금은 없었다는 거죠. 예, 파놓은 땅이 아까워서 두 아들은 거기에 곡식을 심었고요. 추수기가 되었을 때 곡식이 익어서 황금 물결을 이루는 것을 보고 그 두 아들은 그제서야 깨달았답니다. 성실로 얻은 열매가 황금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 성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성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예, 천국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묻어두고 자기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지혜로운 농부처럼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농부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농부가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마지막 찬양은 저의 목소리로 천국은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윗과 연하단 황국명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평안하세요. 천국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자들에게 우리는 이 땅의 귀한 것들을 사려고 천국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 같으니 우리의 목숨이 자들의 것
향해 여.